예, 안녕하세요.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해석하는 요즘조사 데일리팝의 정단비입니다. 오픈서베이 이창민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제는 커피죠. 네, 그 중에서도 RTD 커피라는 그것을 다뤄볼 텐데요. RTD라는 게 Ready to Drink,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말합니다.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커피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요즘 그 RTD 제품들이 그 커피 전문점 못지않은 맛과 그보다 훨씬 저렴한 그 가격 때문에 좀 인기가 많아요. 특히 그 편의점에서 1+1, 2+1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것 때문에 인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특히 저는 역세권에 살지 않아서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얼마 전부터 버스에는 테이크아웃 잔을 커피를 못 들고 타잖아요. 네. 그래서 보틀 캔이나 페트 형태의 RTD 커피를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컵커피가 RTD 커피 중에서도 컵커피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요. 저희 푸드다이어리 데이터를 보시면은 30대가 구매하는 RTD 커피의 절반가량이 컵커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, 컵커피 저도 좀 자주 먹게 되는데 그 빨대가 좀 편하거든요, 사실. 그 특히 이번 데이터를 보면 이 메뉴 바리스타가 좀 전 연령대에서 고른 활약을 좀 보이는 게 보이는데요. 네. 사실 메이유업이 이전에 카페라떼라는 그 제품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용량을 좀 더 키우고 그 맛을 좀 다양화를 했어요. 그리고 설탕 뺀 제품들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컵커피 이외에도 20대에서는 타 연령대와 달리 유어스 팩커피가 이름을 올렸는데요. 팩커피는 컵커피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20대들이 선호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50대에서는 조지아 맥스웰하우스 같은 캔커피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. 상대적으로 달달하고 전통적인 커피 형태의 캔커피를 선호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우리 같은 젊은 세대는 좀 네. 달달한 아메리카노 우리 같은 젊은 세대는 달달한 아메리카노 좀 약간의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 차라리 그 설탕을 빼고 만들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왜 이 달달한 거 계속 만드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. 이 네. 제품 회사에. 그랬더니 이제 아직까지 그 달달한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네요. 그 특히 그 약간 남성분들이 네. 원샷을 하기 좋다고. 그 이번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이제 팩커피나 캔커피 근데 이것도 많이 있지만 특히 컵커피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네.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 컵커피가 사랑받는 이유로는 빨대로 꽂아서 바로 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점과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다양한 맛 등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몇 년 전에 또 등장하자마자 선풍적인 열기가 있었던 그 한국 야쿠르트의 콜드브루 바빈스키 네. 그 제품 역시 그 설탕을 뺀 약간 달지 않은 맛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해서 좀 인기가 있었는데요. 요즘에는 이런 단맛을 뺀 커피들이 점차 인기를 누리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RTD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기에 우리 제품이 편의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셔닝이 필요할지 데이터 기반으로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